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을 절제했어요. 유방암에 걸렸나요? 그런데 사실 졸리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담배, 방사능 등의 이유로 암에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당신이 평생 그런 것을 멀리한다면 암에 걸리지 않겠네요? 불행히도 아닙니다. 암에 걸린 사람 중 60%는 그냥 운이 없어서예요.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해요. 세포마다 30억 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졌죠. 개인마다 0.1%가 달라요. 이 차이가 우리의 모든 차이를 만들죠. 우리는 유전자가 계속 똑같이 복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세포 분열 시 최대 한 개의 변이가 생깁니다. 담배 등의 외부 요인도 변이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 유전체엔 많은 변이가 있어요. 어떤 변이는 때론 암을 만듭니다. 세포가 과다 증식하거나 죽지 않게 만들거든요. 졸리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어요. 50세 이전에 유방암 발생 확률이 59%나 되죠. 이제 우리는 개인의 유전 변이 분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요. 국내 기업 바스젠 바이오는 약 16만 명의 유전체 코호트를 기반으로 유전 변이와 질병의 관계를 알아내고 질병 발생 시기를 예측했어요. 약효와 부작용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기존 약의 다른 질병 적용을 탐색하고 신약 개발도 할 수 있죠.